엎어 엎어 만물 엎어. 오우 야 이거 어떻게 해 우리가? 뭐야? 이걸 어떻게 해? 저런 곳이었어? 이런 분위기야? 요단강 건너갔니? 다크루스 써도 되고 자, 만! 이게 알루미늄이라 이게 가벼워 그냥 여자고 남자고 들고 뛰어다녀야 되고 자, 이거 한번 신형이네 신신형 자, 이쁜 우편 우체통 이런 꿈 몸을 마음에 늘 고민을 하시지? 자, 마음으로 써보자 이마 자, 이마 왔어 이마 나사랄게요 이거는 최고 호수 같아요 최고 호수 같아요 너무 온숙한 거예요. 저 교회인 줄 알았어요. 설교 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들어가면 모두가 이렇게 보다가 따다다닥 나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우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냥. 아까 택시 갔어요? 갔구나. 안녕하세요. 자, 제 새끼예요. 작동은 100% 너무 잘 돼요. 오, 이런 것도 팔구나. 현장 경매 낙찰발표. 원하시는 물건이 나오면 손을 높게 들어주세요. 자, 3번부터 갑니다. 3만, 4만, 5만, 7만 낙찰. 이 분위기구나. 대박이다, 진짜. 그럼 내가 판을 벌려야 돼. 그러니까. 이건 7%로 오신 거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네네. 저희가 네. 경매를 직접 하실 건가요? 저희는 일단 저희가 하려고 왔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우리가 저걸 해야 돼? 뭐 복공경기 가능?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너무 없어. 조금 있으면 할 텐데. 할 텐데 너무 없어. 완전 똥배야. 복근 사진을 보여주면. 어? 어? 근데 핸드폰 없잖아. 너무 아쉽네. 너무 아쉽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일반인이 물건을 갖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직접 올라오셔서 오. 경매를 한번 해보시겠다 그래서 한번 갖고 오신 물건 직접 하시겠대요. 저는 이제 조나단이라고 그러고요. 이 친구는 제 통역사가 아니고 이 친구는 저랑 같이 이거를 판매를 도와줄 친구예요. 이거를 판매를 도와줄 친구예요. 레원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고양이 카펫이라고도 불리우는 카펫을 왜 깔다고 그랬어? 카펫을 저 잘 맞춰야 되는데 그 고양이 미끄럼방지 카펫인데? 그래. 야 괜찮아. 뭐 너도 미끄러질 수 있는 거. 저 그거 진짜 한 몇십만 원에 팔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거 한 30? 이게 집에다가 이제 바닥에 설치를 하는 건데 3,000! 다들 이 카펫의 가치를 모르셔요. 이게 여러 개다가 몇 장이야 몇 장이야? 이게 실제로 샀을 때가 20몇만 원에 샀습니다. 내가 굉장히 비싸요 이거. 자 2만! 자 2만 나오고 자 3만! 3만 나오셨어요. 어? 자 더 없어요?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하나! 둘! 셋! 4천! 적자죠. 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 방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더 초라해진 느낌인 거예요.